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설레일까요? 먼저는 본인들이 설레겠죠. 주인공들이니까. 그리고는 양쪽 집안의 부모님들도 같이 설레일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젊었을 적을 생각하면서 그땐 그랬었지 저랬었지 하면서 추억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자녀들이 데려온 사위감이나 며느리들을 만나는 것으로 또 설레이겠죠. 부모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자와 결혼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다 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일 듯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로 꾸며낸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맞사위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짐작이 좀 가시겠죠? 맞사위를 맞아들이는 그 집의 엄마 아빠는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소설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될지 같이 느껴보시죠. 박완서 작가의 맞사위 시작하겠습니다. 맞사위 박완서. 나는 몇 가지의 미신을 믿고 있었고 거기 따른 금기를 지키기에 엄격했다. 이를테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손재수가 있다든지 날이 저문 후에 남에게 물이나 돈을 내주는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든지 8월에 문창호지를 바르면 좀도둑이 든다든지 따위 금기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무신을 사자마자 우선 신바닥에 송곳으로 별표나 X표를 새기고도 미심 적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 같은 데라도 갈라치면 아예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가 신발을 싸서 귀중품처럼 끼고 다녔고 예고도 없이 걸핏하면 수돗물이 끊기기 일쑤인 변두리 동네라 미리미리 물을 받아놓지 않은 칠칠치 못한 옆에 애들이 다 저녁 때 바퀴스를 덜그럭대며 저녁밥질 물 구걸을 와서 대문을 흔들어대는 일이 잦았지만 나는 한 드럼통이나 받아놓은 물에서 단 한 바가지의 물도 퍼주는 일이 없었다. 더러는 욕도 먹는 눈치였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문간방에 새해든 여자가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물 한 통을 애걸해도 막무가내였을 뿐 아니라 혹시나 훔쳐라도 갈까봐 뚜껑 단속을 단단히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 문틈으로 망을 보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됐다거나 미안쩍다 하거나 하는 뉘우침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을 거의 종교적인 엄숙으로 감당했다. 물론 나는 그 밖에도 많은 미신적인 금기나 비법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진 후 빨래방망이질을 하면 동네 노인네가 죽는다느니 임신하고 아궁이를 고치면 뱃속의 애가 언청이가 돼서 태어난다느니 그 밖에도 눈다래끼 고치는 비결에서부터 씨앗을 감쪽같이 떼버리는 비법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미신적인 비법과 금기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재수에 관한 미신을 제외한 어떠한 미신도 전혀 신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 번도 거기 구애됨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였다. 내가 믿는 미신은 오직 재수, 즉 재운에 관한 미신뿐이었다. 재운만큼은 과학을 초월한 불가사의였기 때문이다. 재수란 도깨비의 엉덩바람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그 운맞이엔 필시 주술적인 신비한 낌새가 있을 테고 고무신짝이나 물 한 바가지에 그 낌새가 있을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난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요컨대 나는 재수가 좋아보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고 그러나 여지껏 별로 재수가 좋아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나에겐 세 딸이 있었고 그중 맏딸이 관현에 갔다. 누구든지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남들이 그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맏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본다거니 한 집 사위 한 동굴에 연다거니 하는 미신을 굳게 믿는 나는 맏사위만큼은 어떻든 부자 사위를 봤으면 하고 조바심을 했다. 어쩌면 나는 사위를 보는 일에서조차 그 재수라는 것의 야릇한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초에 내가 바란 사위감은 의사 사위였다. 우리가 사는 변두리 동네에 제법 반반한 집들이 들어서게 되고 번화해지고 할 즈음 구멍가게나 하면 마땅할 허술한 가게터에 페인트가 칠해지고 문짝이나 새로 해달고 소화관이 산부인과니 간판만 붙였다 하면 몇 해 안 가서 대리석 조각을 희번드르르 붙인 3, 4층짜리 병원 겸 살림집이 신축되고 새파랗던 젊은 의사는 박사님이 되어 제법 관록이 붙고 베란다에는 페추니아 화분이 촘촘히 늘어놓이고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빨리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란 나무 일이라도 절로 신바람이 나고 그러다간 샘이 나고 공연이 욕도 좀 해주고 싶은가 하면 아첨도 떨고 싶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맏딸에게 말끝마다 네 장차 신랑감은 의사여야 한다. 의사여야 되고 말고 하고 공갈을 쳤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양장점에 근무하게 되고 자꾸만 예뻐지고 자꾸만 멋쟁이가 되고 자꾸만 나이를 먹고 그래도 좀처럼 딸이 의사와 사귈 기회는 오지 않았다. 딸은 건강했고 우리 식구도 다 건강했고 웬만큼 아픈 것은 매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리 없고 그렇다고 가운을 양장점에서 맞추는 멋쟁이 의사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딸은 갈수록 예뻐졌다. 저 나이에 저 고운 태를 봐주는 남자 하나 없는 양장점 속에서 썩이다니. 나는 초조한 김에 확고부동한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 거 꼭 의사 아니면 어떠니? 그 재벌의 아들도 괜찮더라. 너도 봤지? 새엄마에 나오는 지혜 말이다. 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니? 인식이 걔가 그렇게 꺼벙하고 만만해 봬도 대회사 사장이 아니니. 그야 다 지혜 아버지 덕이지만 말이야. 너도 그 지혜만 못한 게 뭐 있니? 인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마음씨야 네가 월등났지. 나는 지혜가 마치 내 조카 딸쯤 되는 것처럼 조카 딸보다는 자기 딸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극성 많고 샘 많은 여편네가 되어 열을 올렸다. 엄마도 참 주책이야. 내가 뭐 엄마처럼 의사신랑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애미한테 저 기집애 한다는 소리 좀 봐. 뭐 주책?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린 줄도 모르고 쯧쯧. 글쎄 알았다니까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 좀 가만히 계세요. 딸은 입을 꼭 다물고 다시는 무슨 말을 더 붙여볼 수도 없이 쌀쌀하게 굴었다. 그럴 때의 딸은 딸 같지 않고 꼭 남남끼리 같았다. 딸은 평소에도 깔끔하고 말수가 적고 온순한 듯하면서도 앙큼한 데가 있었다. 딸이 나에게 맞대놓고 그런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성미로 봐서 아마 나 같은 수다쟁이를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딸의 인물은 나를 많이 닮았는데 꽁생원이고 답답한 소갈머리는 꼭 지희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그래 그런지 딸은 나보다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녀끼리 남들처럼 제법 아기자기 다정하게 구는 건 아니었다. 부녀가 똑같이 말을 아끼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서로 긴 말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참, 별꼴들이었다. 돈도 안 드는 말을 아끼다니. 나는 돈과 돈 들인 물건들을 너무너무 아껴야 하는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욕구 불만을 카타르시스하는 유일한 방법을 요설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녀를 약간 안이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도 부녀는 짧은 말로 제법 긴 의사소통까지도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길고 긴 넋두리로도 도저히 도달 못하는 상태. 의기투합이랄까 이런 상태에
이들 부녀는 짧은 대화 끝에도 쉽사리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로 알고 있었다. 신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심하군 참, 딸이 네 참, 혹은 딸이 먼저 참 걱정이에요. 아버지 누가 아니래니? 좀 늦게 들어온 딸을 보고 아버지가 늦었구나. 네, 좀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런, 거 잘 됐구나. 아침에 나란히 출근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아침 예쁘구나. 고마워요, 아빠. 아빠에게 오늘 행운이. 너에게도. 대강 이 정도였다. 꼭 암호 같아서 나는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다. 그뿐일까. 딸은 또 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 한숨, 안색, 담배 피우는 모습 등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드려야 하는지, 허리를 밟아 드려야 하는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지를 단번에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해서 아버지를 그지없이 만족시키는 모양이었다. 그런 내 딸이 내 속셈을 눈치 못 챘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앙큼스럽게 내 간섭을 뿌리치는 걸 보면 반드시 제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좋아 지내는 남자라도? 그러나 이런 의혹이란 관연한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쯤 가져보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의혹일 뿐 딱히 짚이는 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도대체 양장점 속에서 사귈 수 있는 남자의 부류에 대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몹시 걱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의사나 텔레비전 연속극 속의 재벌의 아들을 둘러댔던 것은 내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유적한 족속의 본보기가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생활 주변이란 고장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답답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사위는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부자면 됐다. 큰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양보를 하면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장래성이 있으면 됐다. 내가 말하는 장래성이란 물론 빨리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장래성을 의미했다. 아, 나는 좀 더 솔직해야겠다. 나는 내 딸이 저희 아버지, 즉 내 남편을 닮은 남자와 좋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가능성이란 네 집 딸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딸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남성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닮은 남성을 미래의 남편감으로 몽상하는 건 극히 자연스러웠다. 더구나 우리 집처럼 다정한 부녀가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질 거고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내 의무였다. 박봉으로 결혼을 해서 새집에서 전셋집으로 아이를 낳고 공부를 시키고 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드디어 날림집이나마 내 집이라고 코딱지만한 블록집을 장만하고 하는 노고와 내 피부의 지긋지긋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내 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의무였다. 내 딸은 거의 병적이다시피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자주 목욕을 하고 자주 머리를 감고 깔끔치 못한 제 동생들과 싸우고 제 방을 털고 닦고 노는 날이면 유리창 닦고 행주 삼고 그릇 닦고 구석구석을 털어내고 쓸어내고 부산을 떨었다. 나는 이런 기회도 잘 파고들었다. 너 청결 좋아하는 건 좋지만 행여 청빈 좋아할라. 세상 거짓말 중 청빈이란 거짓말처럼 악랄한 거짓말이 또 있는 줄 아니? 모순이란 말이 창과 방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건 너도 알지? 창과 방패의 관계보다 더 모순된 관계가 청과 빈의 관계야. 그야 청빈이란 말이 생겨났을 때만 해도 사정이 지금하고 달랐겠지. 사람 사는 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고 멋이라는 게 있었고 호랑이가 담배 먹는 일도 있었을 때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어떻게 청과 빈이 공존할 수 있니? 우선 가난하면
집값이 싼 빈촌에 살아야 돼. 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빈촌인 줄 알지만 여긴 그래도 신흥주택가야. 정작 빈촌을 내 따위가 상상이나 할라. 생전 쓰레기를 쳐가나 똥을 퍼가나 하수도가 있나 수도물이 나오나 거기에 어떻게 청이 있니? 내가 쟤 아무리 쓸고 닦아봐라. 걸레는 어따 빨고 똥 안 누고 살 재주 있나? 파리는 윙윙대지. 한 집에서 두세 가구가 악귀다툼에 애새끼는 와글대지. 비나 한바탕 쏟아지면 길바닥에 똥 퍼다 버리는 게 대청소고. 그리고도 어느 아가리가 청빈 찾을까? 구태여 빈촌까지 갈 것 없이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올 때 갈 데 없고 돈은 50원밖에 없어 봐라. 내가 청을 찾게 되나? 될 수 있는 대로 더러운 뒷골목에 냄새 고약한 노점 국밥집을 찾을걸? 값싸고 분량 많은 음식을 취하려니 그럴 수밖에. 썩은 말벽닭이건 썩은 개고기건 족보 따질 것 없이 감지덕지할걸? 배고프다는 게 그런 거야. 찡그리긴 왜 찡그려? 설마라고? 아니, 몇 달 묵은 소가죽으로 국 끓여 팔아먹은 일이 없었다고? 그런 끔찍한 일은 있었고 그걸 사먹은 게 누구였겠니? 빈민이야, 빈민. 그래도 청빈이 있어? 너 왜 그런 얼굴을 하고 날 보니? 질린 게로구나. 그렇지만 정작 질릴 소린 이제부터야. 우리 사는 것, 우리 먹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진저리 치듯이 진저리를 치고 구역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더 청결하고 그야말로 티끌 하나 없이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하는 완전 무균 상태의 생활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 생활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돼지비계 넣고 끓인 김치찌개가 바로 썩은 소가죽국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쓸고 닦고 털고 훔친 살림살이가 구더기 밑살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도 청빈이 있겠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줄 아니? 행여 내가 가난뱅이하고 연애 걸까봐 그러는 거야. 가난뱅이라면 몸서리가 나서 하는 소리야. 나도 한창 땐 너만큼 안 예뻤는 줄 아니? 누구나 탐을 내고 샘을 냈지. 그런데 어쩌다 가난뱅이 남편 만나 봉두 남발로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귀부인이 따로 있는 줄 아니? 돈이 불러줘도 되고 귀부인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 연애를 걸려거든 우선. 나는 이런 말이라면 힘 안 들이고 하루 종일도 짓거릴 수 있었는데 딸녀는 귀를 막더니 자리까지 피해버려 중단되고 말았다. 나는 그 후에도 종종 기회 있는 대로 딸에게 비슷한 장황한 연설을 했다. 그런데 내 이런 연설이 딸에게 얼마만큼이나 먹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영 자신이 없었다. 딸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들었다. 핀잔을 줄여들지도 않고 얼굴에 어떤 혐오감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얌전히 들어주고 있었다. 도리어 실증은 나에게 먼저 왔다. 나는 연설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내 연설에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빚 없이 친한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만나달라는 거였다. 나는 한편 반갑고 한편 가슴이 두근댔다. 마치 내 처녀적 맞선 볼 나를 받아놓은 때보다 더 가슴이 두근댔다. 친하다니? 친하면 어느 만큼 친한 거냐고. 나는 우선 그것부터 따졌다. 엄마만 좋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대답은 간결했다. 딸은 결혼이란 말을 어찌나 기술적으로 가볍게 발음했던지 나까지도 결혼이라는 게 일생의 중대사라는 걸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요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하고 나는 마음을 다져먹었다. 넌 시집 가는 걸 무슨 소풍 가는 것쯤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그런 게 아니야. 인륜 대사야. 더구나 넌 맞다리야. 맞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볼 수 있다는 건 너도 알지? 내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거야. 그리고 참, 너희 아버지가 행여나 연애 결혼을 찬성하실라. 아마 펄펄 뛰실걸. 이 문제에 남편을 끌어들인 것은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적인 공갈이었다. 딸은 자기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차지할 수 있는 소임을 엑스트라 정도로 얕잡고 있음이 분명했고, 나는 딸의 그런 방자한 소갈머리가 얄미워서라도 회방을 놀고 싶었다. 그러나 딸은 생긋 웃으며, 엄마, 그건 염려 마. 아버지하고는 벌써 얘기가 돼 있어요. 만나보신 일까지 있는 걸. 정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나는 내가 완전히 이들 부녀에 의해 골탕을 먹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은 이미 꾸며진 것이다. 날 보고 만나보라고 한 건 다만 각본상의 형식일 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황망히 남자의 사주를 물어보고 딸이 나이밖에 모른다고 하자 당장 알아오라고, 아무리 내가 좋대도 궁합을 맞춰봐서 안 맞으면 이 결혼은 못하는 줄 알라고 공갈을 치고, 대관절 돈은 있는 남자냐, 한 달에 얼마나 버는 남자냐고 당조짐을 해도 딸이 시원히 대답을 안 하자, 흥, 보나마나 가난뱅이구나, 가난뱅이야. 가난뱅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글강외듯 했는데도 지금 와서 가난뱅이를 끌어들이려고 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말고. 또 한 번 공갈을 쳤다. 그러나 엑스트라의 공갈쯤 아랑곳 없이 일은 진행돼 갔다. 사위감을 데려다 상면할 날도 정해졌다. 내가 만나보고 승낙만 하면 약혼식은 생략하고 곧 날마다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만나보는 날이 곧 약혼날과 무엇이 다르랴. 사위감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난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합은 썩 좋았다. 딸이 받을 복이 있어 결혼만 하면 재산이 불일어나듯 인다는 것이었다. 사주쟁이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하, 이런 게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거요.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틀림없는 거죠? 나는 사주쟁이에게 바싹 무릎을 들이대고 같이 좋아했다. 양장점에서도 연애를 하다니. 나는 딸이 신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남자는 미술대학 졸업생으로 조각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여자용 액세서리를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다 양장점 양품점에다 팔았었고, 그러다가 딸과 알게 된 모양이었다. 원, 남자가 뭘 해먹을 게 없어서 좀스럽고 따분하게 여자들 뿌로치나 단추를 새기다니. 사익감으로 천부당 만부당 했으나 딸의 나이도 있고 더군다나 고명한 사주쟁이의 철석 같은 보장이 있고 보니 그런대로 나는 만족했다. 사육감을 데려다 볼 날을 받아놓고 도배도 하고 나박김치, 장김치도 담고 나는 신바람이 났다. 나는 아직 보지도 못한 사육감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 녀석은 의사도 재벌의 아들도 아닌데도 그 녀석이 내 딸을 꼬였을 생각을 하면 귀엽고 대견한 생각이 절로 나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저절로 입이 벙글벙글 해버려졌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생각할수록 즐겁고 신바람이나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었다. 당신이 시집을 가오? 요새 부쩍 들떠가지고 안 내던 모양까지 내니? 하고 남편이 나를 놀렸다. 남편도 딸의 결혼이 별 말썽 없이 진행돼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모양이었다. 집안이 온통 축제 기분에 휩싸였다. 연애하는 젊은이가 있는 집은 마치 라일락이 있는 5월의 뜨락 같다고나 할까. 분위기가 그지없이 감미롭고 선정적으로 돼갔다. 꽁생원으로 허튼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조차 곧잘 애들 앞인 것도 아랑곳없이 나한테 실없는 수작을 걸고, 나 또한 술집 작부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짙은 교태를 떨어보기도 했다. 딸의 청춘이 부럽고 대견한 나머지 우리도 흉내를 내는 셈인지, 아무튼 주책이었지만 즐거운 주책이었다.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사위가 가난뱅이란 생각이 떠오르면 근심이 돼 딸에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난뱅인가를 떠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으면 어디 취직을 할 것이지, 여지껏 여자들 노리게 만드는 걸로 소일을 하니? 그까지 걸로 얼마나 벌겠다고.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조각이에요.
자기가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으니까. 그래, 본업에서 얼마나 버니? 아직은 별로 못 벌지만 장차 유명해지면 돈도 벌겠지 뭐. 아무튼 그인 예술가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암 달라야지. 그렇지만 남자가 원 여자 놀이개나 만든 데서야. 그게 어때서요? 그이가 만든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이 건 비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그럽게 웃었다.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이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침대기가. 그까짓 부자 아니면 어떤가? 저희들 의초 좋으면 그게 제일이지. 나는 다시 즐거운 공상을 시작한다. 새 방은 말고 어떻게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얻었으면 딸은 얼마나 아기자기 알뜰살뜰 살림을 꾸밀까. 술을 놓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꽃무늬가 있는 예쁜 범낭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식탁엔 꽃을 꽂고 창에는 하늘하늘하는 고운 커튼을 치고 참 베란다엔 절대로 장독은 놓지 말라고 해야지. 귀찮아도 장은 내가 맛있게 담가서 퍼다 줘야지. 그리고 베란다엔 철 따라 예쁜 화분을 늘어놓게 해야지. 구중중하고 너절하고도 살림에 필요한 건 다 친정에 갖다 맡겨놓으라고 해야지. 저희들은 동화처럼 소꿉장난처럼 살라고 해야지. 나는 자주자주 이 깨가 쏟아지는 소꿉장난에 불청객이 돼야지. 참 잊을 뻔했지. 그들은 아기를 낳을 게 아닌가. 예쁜 아기를. 난 외할머니가 되는 거다. 내 손자는 얼마나 예쁠까? 난 그놈을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광장을 산책해야지. 누구든지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볼 거야. 어머머, 어쩜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있을까? 여지껏 아기를 못 가진 부부는 셈이 나서 부부싸움을 대판 벌이겠지. 그리고 아이는 낳지 말자고. 아이 낳는 대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돈을 눈사람처럼 불리자고 철석같이 맹세한 부부는 그날로 변심을 하고 말 거야. 아이를 낳는 일을 돈을 모으는 일로 대신하려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깜짝 놀라 깨달을 거야. 아,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난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 난 그놈을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드디어 사윗감이 오는 날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고 정성과 솜씨를 다 부려 음식을 장만했다. 딸은 그이가 뭐 먹으러 오나? 하면서 부엌일을 거들려 하지 않았다. 아마 겸연쩍어서 그럴 것이다. 나는 딸을 미장원으로 쫓았다. 각별히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일렀다. 미장원에 다녀온 딸에게 한복을 입혔다. 처음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쑥스럽게 무슨 치장이냐고 막무가내 안 입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입혔다. 딸이 양장점에 다니긴 하지만 역시 옷은 한복이 옷이었다. 분홍 한복을 입은 딸은 날개만 있으면 선녀였다. 올드 미스 티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괜히 콧마루가 시큰했다. 코를 팽 풀고 주르르 미장원으로 갔다. 나도 오래간만에 머리를 만지고 돌아와 화장도 좀 짙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정각의 사윗감이 왔다. 그는 어깨가 벌고 키도 크고 얼굴도 훤했다. 여자 놀이개를 파고 새기고 할 좁쌀맞은 상이 아니었다. 미구에 훌륭하게 되고 유명해질 건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하는 나를 부축해서 앉히더니 너부죽이 절을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콧마루가 시큰했다. 편히 앉게, 편히 앉아. 나는 엉거주춤 앉은 사위에게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었다. 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별렀었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났다.
다만 나란히 앉은 두 젊은이가 사주쟁이 말짝으로 천생연분으로 잘 어울려 보여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났다. 참, 내 정신 좀 봐. 나는 부엌으로 나와 다시 한번 코를 풀고 상을 봤다. 즐거웠다. 그리고도 조심스러웠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했는데 행여 소홀함이 있을라 데울 건 데우고 간을 다시 보고 해서 상을 들여갔다. 나는 사위의 건강한 식욕을 대견하게 지켜봤다. 그는 가끔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예절까지 빠뜨리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주었다. 나는 흐뭇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젊은이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나는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보고 또 봤다. 이미 가난뱅이라는 게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끔찍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우리 방에 가 있을게요. 글쎄 벌써 단둘이만 있고 싶은지 내가 무슨 주책이라도 떨까봐 겁이 나는지 식사가 끝나자 딸은 곧 제 방으로 가려들었다. 뒷방만한 조그만 방에 둘은 문을 꼭 닫고 들어앉았다. 딸의 방 앞 대돌에 나란히 놓인 분홍 고무신과 칠피 구두에서 오는 연상은 그것이 비록 딸과 딸의 신랑감으로 허락된 남자의 것일지라도 중국집 구석방 앞에 놓인 남녀 신발에서 오는 연상과 과히 다르지 않게 점잖지 못하다. 나는 부랴부랴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다. 방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회방놓을 생각도 있었고 요새 젊은이는 어떤 미러를 속삭일까 하는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방문 앞에 가서 곧 기침을 하고 차를 디밀까 잠깐 엿들을까 망설이는데 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나는 별 수 없이 엿듣고 만다. 우리 엄마 유가 마음에 들었나 봐. 엄만 순진하기가 꼭 애기 같다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 사회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언제 그랬더냐야. 그렇지만 난 달라. 난 애초에 신데렐라의 꿈도 안 꿨지만 유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 분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분수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유가 걸린 거야. 나라고 부자 싫어하고 예술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러니 결혼하면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약속한 대로 취직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 알았지? 뜨내기 수입 가지고 어떻게 생활 설계를 해? 안 그래? 나도 계속해서 직장 안 고만둘 거야. 애기도 당분간 낳을 수 없어. 둘이 열심히 벌어 집 사고 최소한의 문화시설은 갖춰야 할 게 아니야. 부자는 안 바란다 치더라도 남들이 다 갖춘 최저한의 생활 조건은 갖춰야 할 게 아니야.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고맙거든. 예술이고 나발이고 집어쳐. 원 세상에 이런 미러도 있을까? 나는 놀라서 찻잔을 덜그덕대며 찔끔 엎지르고 그 바람에 방문이 열렸다. 나는 황급히 내 가엾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 없었다. 거기 윗목에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 내 사위가 아니라 내 남편이었다. 실제의 나이보다 더 들어 베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어릿어릿하고 비실비실하고 멍청하고 비굴하고 소심하고 슬프게 찌든 남편이 거기 있었다. 3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지만 이때처럼 곰곰 바라다 보긴 처음이었다. 진짜로 그가 거기 있대도 그렇게 분명한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너무 재미있었죠? 저는 시트콤이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것 같이 그 상황을 TV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위가 그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엄마의 태도와 식사 후에 딸의 방에서 딸이 예비사위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읽다가 하마터면 소리내서 웃을 뻔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노심초사 딸이 가난뱅이와 결혼할까봐 걱정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가난한 예술가를 데려온다니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궁합은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세 전환이 180도로 바뀝니다. 혼자서 하는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더니 이젠 만나지도 않은 사위가 얼마나 귀엽게 생각되는지 본인이 더 설레어야 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저는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딸이 부자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고 했지만 역시 엄마가 진정 바란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예비 사위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엄마가 하는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나는 황급히 내 가엽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근데 거기엔 자기 남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전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쥐잡듯 잡돌이 하듯이 딸도 사위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딸은 엄마와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불현듯 자기 남편이 보인 건 아마도 이제서야 자기가 남편에게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묘한 반전이었죠. 이래서 박완서 작가를 최고라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죠? 가끔씩 기분이 가라앉아서 우울할 때 한 번씩 오셔서 들으시면 기분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맞서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